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10월 소매 판매 지표 개선 소식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대형 소매 업체인 월마트와 홈디포의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은 역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그 반도체 관련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전일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3일 정도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눌림목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그 양호한 주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전반적인 그 테스트 가동률이 높게 유지됐고요.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특히 3분기 어플리케이션별 매출 비중이 CIS, 즉 이미지 센서가 60%를 차지하면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DDR3 DRAM 쪽의 라인을 줄이고 CIS, 즉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니가 이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뭐 시장인데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MS를 높이면서 상당히 큰 고부가 가치를 내고 있는데 파운드리와 비슷하게 지금 그 이미지 센서 쪽에서도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볼륨은 작으나 이익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결국 여기에 따라서 견조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그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테스트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높은 가동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AP, RP 같은 뭐 칩 같은 경우도 과거 40에서 50% 정도 가동률에서 현재 70% 수준까지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전 어플리케이션에서 70% 수준의 가동률이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3월 증설한 신규 이미지 센서 테스트 매출액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AP 테스트는 400억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뭐 비슷한 수준의 또 내년 관련해서도 테스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투자는 CI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엑시노스 2200이 갤럭시 S22 모델에 들어갈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엑시노스 점유율이 회복되면서 테스나의 가동률도 또다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경쟁사들 가운데 AP나 RP 웨이퍼 테스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테스나이고요. 작년에 스마트폰 수요 급감과 올해 상반기에는 엑시노스 점유율 하락 때문에 AP, RP 테스트 가동률이 낮게 유지가 됐지만 올해 하반기 5나노 수율 개선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신규 모델의 점유율 회복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증설을 진행할 200억가량의 RF 테스트와 400억가량의 AP 테스트가 이제 또다시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AP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약 50%, 그리고 RF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약 97%의 테스트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선절가는 4만 3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반도체 장비 업체 테스나 분석을 해주셨고요. 눌림목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떨 것으로 보세요? 네, 미국 증시에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뭐 전기차 섹터라든지 메타버스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비슷한 흐름이 역시나 이어질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소비 개선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 개선세가 보이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소비자가 그 가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 예상보다 양호했던 무역협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결과도 주목하면서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단기 상승 전환이 다소 좀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 상황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들의 투자 매력이 다소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완전히 대형주 중심의 시장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대형주 중심의 어떤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여건의 호전과 말리시아 포함 신흥국 공장 가동 재개에 따른 수급난 완화 그리고 BDI나 이런 컨테이너선 관련된 운임지수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나 2차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주도주가 여러 가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앞으로는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의 아웃퍼폼 구간이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소형 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씩이나마 수급이 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